가습기 보이스 중저음의 매력적인 가수 신성님의 무대를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제가 이곳에 여러분들을 빨리 만나려고 서울에서부터 오는데 한 5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오는 내내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네, 오늘 보니까 풍선 색깔이 여러 개가 왔는데요. 뭐 연두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와, 잘생겼어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제 뒤에 나오는 가수들은 더 잘생긴 가수들이 많으니까요. 더 큰 박수 많이 부탁드리고. 자, 이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할라 비발디에서 주관하는 붐붐 페스티벌이잖아요. 그죠?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좋아요? 이 땅의 기운이. 네, 저 바로 그냥 집 살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아, 오늘 이곳에서 정말 좋은 기운을 받아서 저도 꼭 제 집 마련 빨리 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곡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한 걸음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노래 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음악 바로 주십시오.
잘못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닌가 니가 함께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니가 함께면 니가 함께 같이 산다며 저분도 좋아리 그림 같은 집을 빚고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는 살고 싶어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며 저 푸른 초월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평년 살고 싶어 한평년 살고 싶어 한평년 여기 계신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어 살고 싶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역시 내 마음의 오아시스. 아 고맙습니다. 아 근데 사실 조금 내려가서 노래를 하고 싶은데 여기 이렇게 쳐져 있네요. 이거 네 내려가도 될까요? 관계자분들 내려갈 수 있습니까 혹시? 좋습니다. 그러면 약속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잡는 것까지는 좋은데 옷을 찢으면 안 돼요. 오늘 행사를 위해서 제가 이 옷을 어제 사왔거든요. 좀 아끼는 옷입니다. 살짝만 네. 아 이번에 네 부를 노래는 좀 한번 트위스트를 한번 불러볼까 사랑의 트위스트를 한번 준비해봤는데 같이 달릴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이곳에 그 분양받으러 오신 분들인가요 혹시? 맞아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는 언제 이런 기회가 올까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사랑의 트위스트 갑니다. 음악 주세요. 샤이 트위스트 나 발바지에 빵집을 누비던 추억 속의 사랑의 트위스트 자 이쪽만 샤이 샤이 트위스트 춤에서 난 생초 그녀를 알았고 이쪽만 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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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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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ne,
사진 어디 있어요? 사진. 우리 어머니 어디 있어? 우리 어머니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 예, 네, 사진 지금 친구랑 한 100장 찍혔을 거야. 아, 잘 생겼네요, 우리 친구. 네. 아유. 네, 여기서 낙법 한번 했으니까 앵콜 당연히 가야죠. 제가 사실은 좀 운동을 한 경험이 있어서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여기? 아, 계단이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우. 어휴, 너무 대단해. 뒤로 돌아가요? 안쪽으로? 아. 네. 네. 아, 사실 행사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많습니다. 네. 네, 오늘을 교훈으로 앞으로는 높게 뛰지 않는 걸로. 아, 진짜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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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서 후시땡 바르면 돼요. 걱정하지 네, 마시고요. 자, 아유, 고마워요. 아까부터 이렇게 물 자꾸 주는 친구가 제 댄서들입니다. 잘생겼죠, 우리 친구들? 아우, 잘생겼어요. 네. 자, 제가 이 친구들을 데리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곡은 못 먹어도 고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못 먹어도 고. 자, 도와주실 게 있어요. 제가 얼씨 좋다 흔들하면 여러분들이 절수 좋다 에, 얼씨 좋다 흔들어 절수 좋다 에, 얼씨 좋다 절수 좋다 얼씨 좋다 못 먹어도. 야, 조만간 이 노래 히트 될 것 같습니다. 아,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노래가 재밌습니다. 아, 이 노래가 노래방에도 실렸는데요, 한번 불러보세요. 완창하시면 제가 정말 농담이 아니고 사진 찍어드리고 일을 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숨 한번 안 고르시고 정말로 그 정도로 어려운 노래니까 여러분들 잘 듣고 잘 기억하시고 이런 노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못 먹어도 고! 아버지 말씀 인생은 한방이다 오롯이 그대로 직진이다 언제나 어디서나 당당하게 활짝 편하게 뻔뻔한 태도 당돌하게 낭만 다르게 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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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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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앞만 보고 난 달려 yeah 바람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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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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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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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못 먹어도 go 얼씨 좋다 흔들어 절씨 좋다 에어 얼씨 좋다 자신감은 그때야 싹다 내놔 싹다 내가 먹을 테니까 oh, yeah. oh,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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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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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앞만 보고 난 달려 yeah. 바람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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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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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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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못 먹어도 go 얼씨 좋다 흔들어 얼씨 좋다 해도 얼씨 좋다 Go, go, go! 아싸! 아싸!
좀 한 잔 마시고. 사실 준비한 노래는 여기가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닥에 구르기도 해보고 열심히 또 춤도 춰보고 또 여러분들의 성원 앵콜이 나왔기 때문에 무반주로 조용하게 어떤 노래를 불러드릴까요? 여러분들 신청곡 봤습니다. 네? 해변의 여인. 이 바다가 보이나요? 여기 혹시 바다. 자, 그렇다면 정령이요? 해변의 여인과 정령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다예요? 그럼 1절은 해변의 여인하고 2절은 정령으로 끝내라고요? 그거 참 기가 막힌 아이디어인데. 좋은데요? 이쪽 말로 좋다랑 아따 마치기래 이런 말이죠. 이게 될까요? 한번 그냥 해볼게요. 우리의 에코 좀 조금만 가려주세요. 떠있는 광원의 정일에 말없이 바라보는 김해 여인아. 이별은 정말 무엇인가요? 가슴 하나 태우면 그만인가요? 이별은 정녕 무엇인가요?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인가요? 김해의 여인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수 신성이었고요. 자, 그 뒤에 가수들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호응해 주신 거 그리고 박수 쳐주신 거 두 배 세 배는 더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분들도 정말 서울에서 내려오느냐고. 네? 옷 세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만 기회가 아닙니다. 다음에 또 제가 김에 무슨 일 있으면 꼭 올 테니까 그때 더 좋은 노래 제가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성원과 이 열정과 박수 쳐주시는 이 마음 오늘 정말 감사히 갖고 서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